여고생 땡땡 사단 무단 침입 사건 소화 불량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젯밤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군대 썰을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새 찾아서 듣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. 제가 여자고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군법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정확한 부대명 지역은 안 적을게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.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때는 12년도 고등학교 때 일이었죠. 계절은 한 5월? 6월 정도였어요. 연도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기억이 안 나지만 계절은 확실해요. 강원도 땡땡군에 위치한 그곳이 봄인가 싶으면 다시 겨울, 와 가을이다 싶으면 어느새 겨울이라 그래 그날처럼 좋은 날이 많지는 않았죠. 하지만 그날은 참 날이 좋았어요. 전형적인 봄 날씨였죠. 그래서 저는 그날 학교를 땡땡이를 쳤습니다. 친구와 병원에 간다고 조퇴를 했고 저희는 바로 산에 올라갔죠. 아니 어떻게 땡땡이를 치고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해? 갑자기 웬 산이냐고요? 그땐 한창 산에 빠져있기도 했고 갑자기 뜬금없지만 오디가 먹고 싶어졌어요.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앞뒤 양옆 다 산 강밖에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많이 놀아서 길도 아주 빠삭했죠. 아 주위가 전부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군요. 그날 간 산은 어릴 때 엄마랑 오디 따먹으러 주말에 산책하러 종종 가봤던 곳이었어요.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포장도로고 민가도 종종 있는 그런 곳이었죠. 특이한 점이 있다면 쭉 걸어가다가 나오는 지점이 땡땡사단 옆 군인아파트 뭐 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뭐 그런 거 나오는 것 좀 그 정도? 그런 곳이었어요. 여튼 땡땡이 또 쳤겠다 신나서 그냥 친구에게 나만 따라오라며 길을 나섰죠. 노래도 듣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저희는 정말 신나게 놀면서 행복했습니다. 즐겁게 산책 중에 1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3분의 2 지점까지의 포장도로가 끝이 났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. 자세히 보니 무릎 위쪽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그게 길인 줄 몰랐습니다. 뭐 별 위기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땐 참 당황했죠. 갑자기 길이 없어졌으니까요. 하지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싶진 않아서 저는 친구를 설득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. 교복 치마에 맨다리였던 저희는 풀독이 올라왔지만 다행히 몇 미터 지나니 풀이 입구 정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. 하지만 입구가 생각과 달라서였는지 그때부터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. 무슨 입구? 다리도 간지럽고 산은 산이니까 살짝 어둑어둑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와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안심하며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. 안심하던 찰나 2차 위기가 찾아왔죠. 분명 제 기억에는 도착할 때까지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 저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길은 제가 원래 알던 길인 직진 방향인데 해가 들지 않아서 너무 스산해 보였고 으슥해 보였습니다. 두 번째 길은 처음 보는 길이지만 건물도 보이고 도보도 훤히 보이는 환한 길이었죠.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길은 첫 번째 길이었지만 저희는 그냥 두 번째 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안전해 보였으니까요. 그리고 길이 새로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그 밝은 길로 그냥 들어갔죠. 나중에 생각해보니 길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뚫려 있었다라는가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생겼었어요. 그 길로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네다섯 명 정도의 군인 무리들이 지나가더라고요. 저희는 직진 방향으로 계속 걸었고요. 군인들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리 앞쪽을 걷고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. 다만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죠. 이유를 알 턱이 없는 저희는 산에서 나왔다는 안도감에 야 자식들 저거 꼴에 우리 여자라고 또 쳐다본다 크크크크 그러면서 킥킥거리면서 헛소리를 시전하며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고?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. 부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. 군인들이 쳐다본 이유가 뭐가 적혀있어서 알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직감으로 알았죠. 그렇다고 심각해지지 않았습니다. 야 우리 잘못 들어왔나봐 이러면서 인지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. 야 이거 잡혔으면 포박인데 바로. 다행히 저 멀리 입구가 보이더라고요. 경비소 같이 생긴? 그냥 딱 봐도 입구길래 그냥 거기로 걸어갔습니다. 그 입구까지의 길이 뭔 주작대로도 아니고 꽤 길었는데 저 멀리 경비소에서 계속 군인들이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. 근데 뭐 위압감이랄까? 뭐 두려움이랄까?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. 뭐 철도 없었지만 저희가 멀리서 봐도 그냥 군인이 얼타고 있었거든요. 그냥 서 있는 자세가 물음표였어요. 입구까지의 꽤 긴 거리를 걸어서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마침 저희 옆에 검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봤던 그 군인 앞에 섰습니다. 검은 차의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과는 좀 달랐어요.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예뻤습니다. 번호판이 예뻐? 번호판이 예쁜 건 뭐야? 별이야? 성판이야? 그런 번호판은 예전에 몇 번 보기도 했고 높은 사람이 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. 여튼 그 차는 창문을 내리고 군인들에게 저것들은 뭐야 라는 식으로 물었고 군인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. 검은 차는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부대를 나갔죠. 그 군인은 우리에게 뛰어오느라 아마 못 봤을 거예요.
군인은 다급하게 저에게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? 라고 물었어요. 길 잃어서 저기 뒤에 뚫려있는 대로 들어왔는데요? 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했는지 몸짓하며 안절부절해 하더라고요. 아니 무슨 부대에 구멍이 뚫려있어.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검은 차는 유유히 떠나고 있었죠. 그러다 그 경비소 쪽으로 세 걸음인가 뛰어가서 돌아보고 또 뛰어가다 돌아보고 또 경비소 쪽 가다가 우리 한번 봤나? 우왕좌왕 어리버리타면서 안절부절 표현을 맞다 먹다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. 하지만 저희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. 야 조사받으면 어떻게 우리? 땡땡이 걸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였죠. 그래도 군인이 뭔가를 물어보던가 혼내던가 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의 제재는 없었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. 야 이 개씨 야 이거 부대 어디야? 간첩이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미친.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. 느낀 점은 부대 안은 참 깨끗하고 예뻤다는 거예요. 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산길은 깊은 산속도 아니었고 옆에 민가도 드문드문 있었죠. 뒤쪽에 강도 있고요. 논밭도 있고 뭐 그런 데입니다. 뭐 꽤 높은 벽 위에 철조망 같은 거 전형적인 그 부대 벽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데였어요. 저희가 들어갔던 길은 원래는 벽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 뚫린 길 입구 쪽에 땅이 흙이 새흙이랄까? 뒤집어져 있다랄까? 단단한 흙길이 아니라 푹신한 흙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공사 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. 이게 뭔 소리야 이게? 간첩이 개구멍 파는 거야? 또 저희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사단 옆에 관사나 군 아파트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를 그냥 군 간부 자녀인가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뭐 지금 생각하면 참 큰일이었네요. 그때 땡땡사단에 계셨던 군인 여러분 피해가 갔다면 죄송합니다. 염치불구하고 그때 땡땡사단에 복무했던 분이 계시다면 후기 알려주세요. 궁금해요. 이 글은 주작도 아니고 MSG도 첨가하지 않았어요. 거의 10년이 다 되는 에피소드라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구군장병 화이팅! 호화불량님께서 올려주신 위병소하고 위병조장 전부 다 영창가 하고 깜빵간설 잘 봤습니다. 대대장까지 줄줄이 목 다 달아나게 생겼네. 이게 무슨 인적사항 확인도 안 하고 이걸 보내? 최소한 어느 학교에 누구고 진짜 실제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보냈다고? 아니 뭐 이분들이야 거기가 구멍이 그냥 뚫려있고 길처럼 돼 있으니까 글로 들어갔다 쳐. 부대에서는 잡아야지. 저도 군생활할 때 저희 부대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면은 좀 이렇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뭐 정확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튼 도로 옆에 있어요. 어떤 도로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. 여튼 도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들 똥오줌을 싸. 그 우리 부대가 되게 신기하게 그 앞에 나무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철책이 잘 안 보이나 봐요. 그 차에서 내려서 그 잠깐 그 비탈진 올라와서는 철책이 안 보이나 봐. 아니 우리가 근무를 쓸 때 앞뒤로 쓰면은 한쪽은 철책 보고 쓰고 한쪽은 탄약골 보고 쓰는데 거기서 그렇게 팬티를 내려. 아저씨던 아줌마던 무조건 보고야 구역질나 막 아 또 막 거수자 출현 저 방뇨하고 있습니다. 또 똥 쌉니다 막 야씨 뭐라 그러냐 그 저 확성기? 확성기 아닌데 그 뭐라 그래. 아 까먹었다. 여튼 우리 부대는 좀 특이하게 그쪽에 사람들 자주 오니까 차를 굳이 거기다 대고 싸러 올라와. 메가폰까지는 아니고 여튼 그 약간 그냥 소리만 모아주는 그렇게 생긴 깔때기처럼 생긴 게 거기 항상 있었어. 그걸로 갔다가 쫓아내래. 아 진짜 거기 그 저 소변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볼일 보시면 안 됩니다. 군부대입니다 막 이러잖아. 아저씨들 막 쭉 있다. 어이구 씨. 어이구 뭐야 막 갑자기 막 이러면서 가고 막 애기 막 바지 벗겨가지고 애기 거기다가 막 똥오줌 싸고 있는데 막 군부대입니다 볼일 보지 마시오 막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 어떻게 막 쌍똥 싸고 있는데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내려가고 막 진짜 제가 그것도 정비병으로 그 들어가서 밤에 야간 근무 들어갔을 때 밤에 봤으니까 그 정도지 낮에 봤으면 아주 아우 야씨 낮에 있던 근무하는 애들은 거 곤욕이었을 거요.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쌌으니까 거기서 뭐가 됐든 아주 나중에 뭐 사슴 같은 것도 싸러 와. 아주. 아니 안내문을 붙여도 보이지가 않아.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. 근데 사람이 들어오는 거 뭐야?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생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보이지 당연히. 그지? 근데 싸려고 올라와 풀숲까지 들어가는 거 보여. 아저씨들이나 남자들은 머리 위 여기까지 보인단 말이야. 서 있는 상태에서 저기서 막 저 풀숲에 안에서 일을 보고 있어. 그 막 사람들 막 들어오면은 풀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려. 그럼 이게 간첩인지 볼일 보는 건지.
모르잖아. 한번 깔때기 들고서 얘가 부대 앞입니다. 볼일 보지 마세요. 이러면 갑자기 앞에 있는 그 풀이 한 번에 다 넘어져. 확 넘어져. 자빠지고 막 그러나 막 그 안에서.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. 여튼 저렇게 부대가 빵꾸가 거기 구멍이 그렇게 나 있었는데 그걸 안 막고서 그냥 방치해 둔 것도 참 어이가 없고. 그리고 글로 들어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쳐다봤으면서 보고하는 군인들도 웃기고. 그리고 위병소에서도 그 바로 그 저 인적사항 적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. 아니 포박은 못할지언정 솔직히 저거는 해야지. 인적사항은 물어봐야지. 어느 학교 누구고 어디 다니고 집 어디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거기 실제로 다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지. 간첩이면 어떻게 할 거야. 큰일이지. 큰일이요. 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위병조장하고 위병소 근무섰던 애들하고 전부 영창 갔을 거예요. 아니 보면은 뭐 길처럼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 그러는 거 보면 군영도 컸을 텐데 그 저 부대 그 뚫려있는 구멍이 그게 개구멍이야? 곰구멍이지 그러면? 그렇게 크게 뚫어놓고?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간첩이 실제로 거의 들락날락하던 그 군영이 아니었을까. 야, 그 뒤에 길도 아닌 데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왔다는 게 난 더 어이가 없네. 그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들어가서 어? 뭐야 군부대네? 그러면은 아유 이러고서 다시 돌아나가자 그러고서 돌아나갔을 텐데 참 씩씩하네요. 아마도 그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헤헤거리면서 웃을 그런 아주 좋으신 때라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라 그런 게 아닌가. 뭐 이런 일이 있냐. 어느 사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작살났겠네요.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?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아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데 위병소에서 이상한 거수자 발견하면 무조건 인적사항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. 만약에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면은 바로 포박해야 된다는 거. 그게 여러분들이 휴가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고생이 많습니다. 유바.